봄을 알리는 베토벤의 6번 전원 교향곡입니다. 공연장을 가득 메운 평화로운 멜로디는 일상에 지친 심신을 어루만져줍니다. 전원 교향곡은 유쾌함과 기쁨, 폭풍우가 지나간 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골 전원 생활에 대한 감정의 표현을 담은 곡으로 유명합니다. 지난 토요일 저녁 캐나다 한인 교향악단은 토론토 성기 만드레아 성당에서 베토벤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습니다. 또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든의 102번을 연주했습니다. 이 곡은 웅장한 서주에 이어 힘찬 비바체로 마무리되는 명료한 대칭이 특징입니다. 이번에 46번째로 열린 전기연주회에서 교향악단은 젊은 한인 음악가를 소개했습니다. 메조소프라노인 김민아 씨는 헨리 퍼셀과 샤를 구노의 아리아 두 곡을 감성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. 김 씨는 현재 토론토 글렌굴드 음대 성악과에 재학 중이며 소프라노에 익숙했던 관객들은 김 씨의 매력 넘치는 무대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. 매 공연마다 수준 높은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교향악단은 올가을엔 기억에 남을 만한 뜻깊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. 한카 수교 50주년을 위해서 특별히 기념이 될 아주 중요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.